네, 2022년 10월 11일 이정훈입니다. 핵무기 사용을 떠들다가 심리전에 걸려든 푸틴과 김정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지대지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공격이 푸틴에게 저주를 초래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방송했지만 바로 전에도 방송했지만 북한이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고 150대 항공기를 동원해서 작전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우리나라 언론보다는 조금 더 국제정치를 잘 보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BBC 방송 등이 이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푸틴이 강경파에 굴복한 증거다. 푸틴이 강경파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작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답답함은 예비군을 동원해서 이미 확보한 지역을 굳히기 작전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전세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룬 것이라도 차지하고 시간을 끌어서 정전을 맺어갖고 영토화하자.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그 지역을 놓고 주민투표를 해서 90몇% 지지율이 나왔죠. 그래서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토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또는 다른 세력이 공격을 하면 러시아 본국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공갈을 쳤습니다. 핵무기 사용하면은 이길 수 있죠. 근데 핵무기 사용하면은 그 다음엔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죠. 그러면 러시아가 무너지죠. 그러면 이긴 게 잠시 후에는 죽는 게 되죠.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핵무기는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무기인데 이렇게 쉽게 위협을 했다가 해봐 진짜로 죽여봐 하고 되드니까 곤란해진 겁니다.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10월 8일 크림반도를 잇는 그 크림대교에 일어난 폭발 사고입니다. 지금 현재 이 크림대교 폭발을 누가 했는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이 정도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러시아는 나토가 준동했다, 나토가 뭐 조종한 거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극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세력이 한 걸로 보입니다. 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한 보수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끔 농담삼아 나는 상당히 진보적인 보수야, 급진 보수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급진 좌파는 있지만 급진 보수는 별로 없죠. 러시아에도 매파 언론이 있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암흑시대로 넣어야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무자비한 공격을 해라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죠. 그래야만 굴복을 하죠. 저는 좀 세계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 승리한 나라들은 자기네가 무너뜨린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중국 문혁 때 보게 되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중국적인 걸 부정하다 보니까 당나라 때 만들었던 그 아주 부처상이 많은 저희 어딘가 가봤는데 서안 쪽 가까운 거기에 있는 석굴들의 목을 다 잘라내고 막 그랬었죠.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도 동로마에 들어갔을 때 일부는 다시 쓰지만 자기네가 만들기 힘든 건 다시 쓰지만 아닌 것들은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주화된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인가에 레인 동상이 하나 있고 다 파괴해버리죠.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에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면 뭐 씨를 말리듯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림반도가 공격을
크림반도를 잇는 대기가 폭발했거든요. 때문에 이제 매파들이 막 일어나서 더 우크라이나를 심하게 다뤄야 된다. 지금 최첸 공화국의 수장도 이제 그런 강경파인 같은데 더 몰아붙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이우에 대한 지대지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확전을 푸틴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아까 먼저 얘기했잖아요. 푸틴도 핵 사용 핵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국민 투표로 병합한 러시아 영토에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 중에 먼저 편입된 거죠.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그런 크림반도가, 크림지역에서 크림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랬으면 핵 공격을 해야 되는데, 키이우에 대한 지대지 공격 미사일 공격을 해놓고 나서는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걸 푸틴이 보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푸틴은 지금 벌써 200일 넘는 전쟁을 지휘하면서 우크라이나 점령이 쉽지 않다는 걸 처절히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30몇 년을 기자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딱 만나서 붙어 보았을 때그 사람 내공을 딱 느끼면은, 아유, 이건 한 1년 가겠구나. 이거는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격투기를 해본 사람들은, 씨름을 해본 사람들은 상대를 탁탁 쳐보거나 삿발을 잡아보면 허겁합니다. 예.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지만 붙어보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더러 지기도 하죠. 자, 키이우를 처음 점령하려다 실패하고 돈바스하고 해안지대 공격을 주로 해서 차지는 했는데, 그 이상의 또 침투도 어려워서 정전을 하기 위해서 영토로 굳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키이우를 이번에 미사일로 때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아마겟돈, 아마겟돈 얘기하면서 바이든은 슬슬슬슬 선동을 하고 있죠. 자, 키이우를 미사일로 때렸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에이타큄스를 비롯한 단거리 비핵 무기를, 비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에이타큄스는 한 300km밖에 못 날아가지만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4가 제공된다면 1000km 이상이 날아갑니다. 탄두 중량은 9톤, 8톤 이렇습니다.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입해서 쏜다면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모스크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제대로 개발해서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가 아닙니다. 영국과 프랑스만 해도 공대공 미사일, 뭐 공대지 미사일, 이런 작은 미사일 위주로 갖고, 걔네들은 핵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SRBM, 탄도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은 개발에 열을 안 올렸어요. 미국도 에이타큼스, 육군용으로서 300km까지 가는 단거리 미사일만 있지, 500, 600, 700 가는 미사일은 없고, 그 다음에 ICBM, 6천에서 1만 키로 가는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만 있습니다. 이 중거리 또는 뭐 단거리 미사일을 중에 좋은 거 갖고 있는 나라는 누구라 그럴까? 파키스탄, 인도,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인데, 북한이나 인도, 파키스탄은 비슷한 계열이에요. 다 러시아 무제 무기를 토대로 한 건데, 이스칸데르보다 더 앞서 나온 구형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도 이스칸데르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서방권 최고의 무기는 대한민국의 현무2, 현무4,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은 현무3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체코를 지원해서 체코가 한국산 무기, 신궁, 현궁 등을 도입한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고,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서 싸우게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키이우를 미사일로 때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응할 만한 정도의 미사일은 한국산 현무가 최고죠. 또는 미국이 에이타킴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게 되면은 생트페테르스부르크, 모스크바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푸틴 정권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나토의 사주에 의해서 크림대교가 무너졌다는 발표를 쉽게 안 하는 거고,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한 다음에 더 확전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지휘관들은 교체를 했어요. 그거는 강경파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럼 결국 푸틴은 뭐냐? 서방세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와 싸워보니까, 삿발을 잡아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딱 느낀 거고, 바이든의 힘을 안 거죠. 자기는 좀 빼고 싶은데, 강경파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들은 흔히 말하는 애국자로 위장돼 있으니까 말은 들어줘야 되고, 이제 흔들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자랑해온 핵무기 사용은, 사용하는 즉시 푸틴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딜레마에 빠뜨려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우리가 을지훈련하는 동안에 자기들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게 저수지에서 발사한 SLBM입니다. 저수지에서 SLBM을 쏜다는 건 웃기는 얘기죠. 미국이 한참 ICBM 개발했을 때 잠수함에서 쏜다는 개념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저에다가 ICBM 발사 기지를, SLBM 발사 기지를, 고정 발사 기지를 설치해서 사용해보자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오르가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죠. 잠수함이 수소는 게 훨씬 좋고 잠수함은 이동을 하잖아요. 이 오르가 기지는 이동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그런 거를 본다든지 태천에 있는 저수지에서 발사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발사한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원산 앞바다 해저에서 발사해야 되는데 한미일 잠수함이 들어가서 그 발사대 그 바지선을 쏴 버리면 어뢰로 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거기서 못하고 태천에서 쏜 거죠. 그때 한미일이 대잠작전을 한다 그럴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 안규백, 민주당 소속이죠. 전 국방위원장입니다. 그 자는 좌표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훈련을 왜 하냐고. 반일을 핑계로. 이런 사람은 상당히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우리 국방부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만 엠바고를 전제로 알렸던 건데 그 정보가 어떻게 안규백이한테 넘어갑니까? 이거는 지금 기무사, 국군안보지원사인가요?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군기사를 쓸 때마다 기무사나 보안대가 조사를 하던데 제 취지와 거의 맞춰요. 잘 따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추적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흔적을 지우고 다닌 사람인데 지금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좌표까지 공개할 수 있었고 기자들한테만 전달했던 정보가 넘어갔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줬다면 어떤 기자인지 특정을 딱 해서 그게 바로 오열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만약 국방부에서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자는 반드시 잡아내야 되죠. 잡아야 돼. 그 수중 발사가 아닌 저수지 발사는 그렇게 해서 있었고요. 결국은 지금 저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측 해석은 북한이 미사일 단거리든 우리를 향해서 쏜다 그러면 우리가 킬체인을 먼저 때려버리죠. 킬체인을 맞지 않기 위해서 물속에서 쏜거 아니냐. 그거는 과거 이제 그 소련의 ICBM을 맞지 않기 위해서 해저에 SLBM 쏘는 기지, 오르가 기지를 만들었던 거 비슷한데. 근데 결국 잠수함이 나오니까, 잠수함을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북한은 지금 잠수함이, 고래급, 신포급 잠수함이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악정고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쏘는 모습을, 10월 10일, 쌍십절이죠. 이거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춰서 다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한 35일 동안 일체 드러나지 않았는데, 뭔가 준비한 게 결국 이것이었어요. 150대 항공기를 동원해서 항공작전을 연습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쏜 거. 이번에 항공기 띄운 것도 그 비행기들이 우리 공군하고 붙거나 미사일 부대랑 붙으면 다 격추가 되는 표적밖에 안 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 띄웠느냐? 그리고 점수지에서 왜 쐈느냐? 북한 주민 위해서 자국 홍보용으로 띄운 거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이번에 북한서 저수지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이 크게 난리를 안 치니까 기자들도 자주 안 쓰죠. 작전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핵 전력인데 이번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우리도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것이 일본 열도를 넘어갔던 IRBM입니다. 거기에 핵탄두가 있다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또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아 우리를 쏜다면 우리도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킬체인으로 때리고 KMD로 맞고 다시 KMPR로 박살을 내는 삼축체계. 그 다음에 이제 유홍원 기자가 얘기했듯이 걔네들이 쏘기 전에 우리가 킬체인만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발사는 항상 이렇게 그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왼쪽에서 발사 무력화시키는 발사의 왼편 작전, Left of Launch Operation 이렇게 들어가는 그럼 사축체계가 되는 그런 걸 강화해 놓고 지켜보는 거죠. 북한의 핵이 실제로 쏠수 있을지. 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막아내든 막아내지 못하든 간에 그 다음에는 미국의 ICBM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니까 김정은이 죽습니다. 자기 살자고 쏜 건데 죽으니까 못 쏘는 거죠. 이 푸틴의 모순하고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이번에 150대 항공기를 띄운 거는 기름이 많다라는 거. 북한이 대북 제재 해봐야 우리 기름 많다는 자랑을 한것 같은데 더 띄우도록 계속 새를 잡을 때는 풀에서 띄운 다음에 쏴야 되죠. 풀 속에 있는 새는 맞추기 어렵죠. 계속 띄워야 됩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우리 심리전에 걸려들었고, 지난번 핵무력 정책법 만들 때부터 심리전에 걸렸다. 그리고 계속 암수레이스를 해라. 무기경쟁을 해서 밀어붙여라. 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리고 김정은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힘을 얕봤죠. 우리가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리전에 걸렸으면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붕괴지 뭡니까? 약자는요, 냉정합니다. 국제정치는 양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그냥 약하게 예하고 노비처럼 노예처럼 살면 생존이 보장되지만 아니면 적극적인 동맹에 참여해서 1등 국가를 따라다니면 되지만 적국으로 나서면 그 다음은 죽음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국내 문제를 한결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간다고 보는데 어쩌면 잘하면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고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내년쯤일지도 모릅니다. 그전 단계라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핵전쟁 위협까지 나올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케이 붙자. 중국도 참여할 거다. 오케이 붙자. 그렇죠. 중국도 우리를 핵으로 쓰면 그 다음에 베이징을 비롯한 시진핑 지역은 초토화돼서 역시 망하니까 쉽게 못 사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장서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앞장서는 거죠. 그러면 얻어내는 게 있습니다. 얻어내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하고 대등한 국가를 만들어낸 터전을 만들었듯이 붙는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대강 압박을 하는 겁니다. 붙자. 우리하고 대만이 붙자고 하는 순간에 중국은요, 대만이나 대한민국 수준밖에 미국하고 붙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던 러시아가 버벅거리듯이 대만 한국에 걸려서 중국이 버벅거리면 그 다음에 중국 붕괴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하고 대만 치기가 어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다도 있고. 중국은 못합니다. 뭐 어디 옆에 뭐 아프간이나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 들어가 봐야 뭐 어쩔 겁니까? 중국이 어렵죠. 어쩌면 러시아, 중국, 북한 동시 공망의 역사적 드라마를 우리가 볼지도 모릅니다. 1991년, 90년 동유럽 공산국가 붕괴 비슷한 것이 2022, 23년 북한과 중국의 두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베트남도 공산국가죠. 라오스도 공산국가죠.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연쇄적인 동북아시아에서의 공산 정권 붕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전제 조건은 강대강입니다. 미국이 동유럽과 소련을 무너뜨릴 때 굉장히 아주 치열한 무기 암수 레이스를 벌였습니다. 그게 이제 SDI라고 해서 전략 무기 구상이라고 해갖고 지금의 MD를 만드는 그런 구상을 하면서 계속 군비 경쟁을 벌인 거죠. 거기다 견디지 못해서 소련이 INF 조약을 맺고 스타트를 맺고 그만 경쟁을 하자라고 나왔어. 그리고 나서도 경제력이 소진되니까 붕괴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 겁쟁이 김정은, 심리전에 걸려든 푸틴,
그리고 시진핑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압박입니다. 핵전쟁을 해라! 밀어붙이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